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원 설계 전문가 이수영입니다. 네, 이 영상은요, 저 혼자 한번 만들어 보는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원래 브이로그라고 하면은 일상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걸 브이로그라고 많이 하긴 하는데, 꼭 그런 것만 브이로그가 아니라 어떤 마치 블로그처럼 마치 영상으로 된말 그대로 브이로그로 제 생각을 블로그에 쓰듯이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201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한 해가 정말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이렇게 매해가 저물어가는 시점, 또 새해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또그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영어 공부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아, 새해에는 정말 영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EBS 강사로서 또 거창한 강사뿐만 아니라 그냥 뭐 영어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경험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새해에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점을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간단한 팁인데요. 이게 저도 제가 영어 공부를 할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팁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이 삶의 다른 부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달성해 나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팁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다면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큰 효과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우리가 흔히 세우는 새해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획은 사실 계획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봤자, 그렇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근데 말이 좋아서 작심삼일이지 실제로는요, 계획 세워도 뭐 하루 이틀도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해 계획이 흐지부지 끝나게 돼버리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어떤 나약한 어떤 의지력 때문에, 혹은 우리 어떤 게으름 때문에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많은 새해 계획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게 돼버리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이러니컬하죠? 아니, 근데 새해 계획인데 당연히 의욕을 가지고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새해라는 것도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요, 이렇게 뭐 달력이 바뀌니까 뭔가 굉장히 뭐 새롭게 바뀌는 것 같지만,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또 오늘과 다를 것 없는 내일, 그냥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요, 갑작스럽게 새해가 되었다고 뭔가를 막 바꾸려고 해도 바뀌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내 새해부터는요, 새해에는 이제 하루에 1시간 반씩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영어 공부 해줘야지 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자, 근데 하루에 1시간 반, 별로 어렵지 않은 계획처럼 보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서요, 잠자는 시간 한 8시간 정도 빼고요, 밥 먹는 시간, 뭐 샤워하는 시간, 뭐 출퇴근 시간, 이렇게 다 이게 일상생활을 하느라 필요한 시간들, 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빼면요, 실제로는요, 삶의 거의 한10% 이상을요, 바꾸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실제로 그냥 생각으로는 1시간 반 정도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사실은 그 1시간 반도 전체 삶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꾼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언가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은요, 삶의 기존의 패턴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변화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냥 1시간 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계획을 세울 때, 아, 그래도 새해니까 뭔가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아니, 목표를 크게 잡아야지, 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바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새해 계획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냥 그지부지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새해 목표도 또 올해 새해 목표도 내년 새해 목표도 똑같이 영어 공부인 거죠.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성과가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매해 같은 계획을 그냥 세울 뿐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대로 된 새해 계획, 제대로 된 새해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우려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딱 이래요. 실행 가능한 만큼 정말 소박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 소박한 계획을 실제로 실행해서 작은 성공들을 쟁취하라.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기억하실 건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부담 없는 최소 공부량을 설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 새해부터는 하루에 1시간 반 그렇게 하기 진짜 힘들다니까요. 1시간 반 별게 엄청 많은 시간이에요. 엄청 삶을 되게 막 뜯어고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하루에 1시간 반이 아니라 그냥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못해도 한 10분 그리 맞아 10분 정도는 내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정도. 아, 그래. 이게 내가 하루에 이만큼 하겠어요가 아니라 아, 하루에 내가 정말 못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 최소 공부량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체감상 영어 공부를 할 때 뭔가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려면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못해도 한 50분 이상은 해줘야지 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을 하면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루에 근데 15분? 뭐 20분? 이 정도는, 진짜 못해도 그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에 최소 공부량을 일단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쉽게 실행 가능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자, 거창하게 무슨 뭐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막 미드를 틀어가지고 매번 외우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행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들고 거창한 게 아니라 자, 시간만 짧은 것뿐만 아니라 그 실행 방법도 굉장히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자, 근데 사실은요, 영어가요, 일종의 뭐랄까요, 이 종합 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문법도 있죠, 어휘도 있죠, 리딩도 해야 되지, 리스닝도 해야 되지, 뭐 라이팅도 해야 되지, 뭐 스피킹도 해야 되지, 뭐 패턴 훈련도 해야 되지, 뭐 발음도 공부해야 되지, 이 분야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선생님들마다 아, 이거 공부해야 된다, 뭐 저거 공부해야 된다, 저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막 이것저것 다 강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 사실 어떤 방법을 택해서 공부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 자,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기본적으로 나한테 가장 필요하고 내가 정말 가장 간절히 원하는 기능 있죠? 그걸 하나만 딱 잡으세요. 그리고 그 기능을 정말 순식간에 아주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딱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그걸 하나 딱 잡으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요, 쉬운 영어 원서를 그냥 소리내서 읽어라를 많이 권해드리긴 해요. 왜냐하면은 영어 원서 그냥 책을 펼치기만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실행이 쉬워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기라는 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리내서 읽기. 읽기예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다 보니 읽으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일단은 원어민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듣기도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소리내서 읽고 있잖아요. 뭐 소리를 만들어보는 스피킹의 기본기를 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소리내서 읽기라는 게 영어 학습 방법의 특성 자체가 영어의 읽기, 듣기, 어떤 말하기 기본기 골고루 어떤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 원서를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를 기본으로 한번 해보십사라고 많이 권해드리긴 합니다. 또 이거를 그냥 제가 EBS와 함께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 무료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영어 소원 365라고 만들어가지고 뭐 이미 인터넷에 막 뿌려가지고 막 300만 이상의 조회수를 얻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좋은 결과를 또 학습자들한테 얻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권해드리기는 해요. 제가 한번 링크도 한번 넣어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풋풋한 제가 강의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많이 강조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건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 각자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간절히 원하는 기능을 하되 그것을 손쉽게 알 수 있는 거를, 그걸 딱 그 방법을 정하라. 그것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매일 실행에 옮깁니다. 매일, 일요일 뭐 주말 상관없어요, 공휴일 다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실행에 옮깁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실행하는데 어렵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런 만큼 대신에 매일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 하는 건요, 정말 내가 실제로 매일매일 했는지 그걸 기록을 하고 한번 트래킹을 해보세요. 진짜 실제로 Habit Tracker라고 해가지고 손쉽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로 이렇게 습관을 한번 트래킹해보는 그런 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제가 링크 한번 남겨볼게요. 자, 그런 어떤 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면서 매일매일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매일매일 해야지라고 실행을 했는데 매일매일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요, 아, 나의 또 나약한 의지력, 나의 의지력, 뭐 나의 어떤 끈기 없음, 이런 것들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할 시간 있죠. 공부할 시간을 더 줄여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더 손쉬운 방법으로 바꿔봐요. 아, 10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해? 좋았어, 5분. 야, 인간적으로 다가 5분을 하겠다, 그쵸? 그럼 시간도 줄이고 더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바꿔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은, 실행하지 않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행하는, 실제로 실행하는, 실천으로 옮기는 거지 같은 계획이 100배 더 낫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매일매일 실행으로 옮깁니다. 그걸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자, 근데 매일매일로 실행으로 옮기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 오히려 조금 더 부담없게 바꿔가지고 어쨌든 매일매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마치 양치질 하듯이 하세요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양치질 어때요? 밥 먹고 나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아, 그냥 이 닦아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안 닦으면 찝찝하잖아요. 바로 양치질 하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양치질 매일매일 하듯이 기본적으로 매일 해야 되고요. 뭔가 밥을 먹으면 양치질이 자동으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어떤 생활 패턴의 일부로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한다. 혹은 뭐 자기 전에 한다. 혹은 퇴근하자마자 한다. 혹은 뭐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뭐 10분 정도 한다.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의 일부와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밥 먹으면 양치질 하듯이 뭐만 하면 10분, 뭐만 하면 뭐 15분,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의 일부와 연동시켜서 몸이 거의 반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양치질 하듯이 하면 좋다. 그만큼 매일매일 빠짐없이 부담없이 실행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명심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근데 하루 10분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뭐 하루 한 뭐 20분 하는 거 가지고 뭐 효과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10분을요 정말 365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에 60.8시간에 해당됩니다. 하루 20분 하면요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면 약 121시간 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즉 하루에 10분씩 공부를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 두 달 동안, 그러니까 60일 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네, 공부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20분 동안 했다면요, 약 네 달 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올해 두 달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공부했던 날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자,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근데 10분 부담 없잖아요. 그거를 365일 동안 매일매일매일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적어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
짧은 시간,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부담 없는 방법을 선택해서 매일매일 하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그런 새해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게 소박하고 실행 가능한 새해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정말 좋은 새해 영어 공부 계획이라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새해 야심차게 시작하는 마당에 소박하게 시작하세요 라는 게 조금 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오히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부분, 다른 목표를 네, 정할 때도 동일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실행이고요. 실행을 처음부터 거창하게 많이 하기는 누구나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서 그 시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 잊지 마시고요. 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렇게 혼자 만드는 영상 어떻게 잘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지만 편집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혼자 만드는 영상들도 네, 조금 자주 만들려고 해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